자, 그럼 두 번째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는 제어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if 문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조건을 계속 비교해서 조건이 참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건너뛰는 걸로 이러한 식으로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if 문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참. 여러분들 주민번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혹시 약간은 알고 계신가요? 자, 주민번호 구성 원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1, 2, 3, 4, 5, 6, 다시 다음에 1, 2, 3, 4, 5, 6, 7. 자, 주민번호는 이러한 식으로 총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연도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월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1912년 뭐 34월 56일 뭐 그런 거 있을 수 없겠지만, 여하튼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러면 주민번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뒷자리 보시면요.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가 뭡니까? 그렇죠. 성별을 나타내는 자리죠. 성별을 나타내는 저 1이라는 자리, 성별 자리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성별 자리는 구나 혹은 영일 때 뭐가 되냐면 1900년대 1900년대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홀수인 구는 남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짝수인 영은 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1900 아니 1800년대생이죠. 1800년대생. 다음 두 번째, 이 성별의 자리가 1이나 2인 경우가 있습니다. 1이나 2인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이 1이나 2인 경우죠. 그때가 뭐냐면 1900년대생 1일 경우에는 남성이 되는 거고요. 2일 경우에는 여성이 됩니다. 짝수가 여성, 홀수가 남성입니다. 다음 3이나 4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이나 4일 경우에는 그죠? 우리 아들이 3이나 4죠. 2000년대생입니다. 2000년대생은 3일 때는 남성이 되는 거고 4일 때는 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생들은 전부 다 주민번호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다음 5나 6인 경우 혹시 보셨나요? 5나 6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인요. 자, 외국인이 5일 때는 남성을 나타내고요. 6일 때는 여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아직 여성의 주민번호까지는 못 봤고 외국인 남성의 주민번호까지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뒤에 6의 여성 요 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일단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위에 거는 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성별 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요 자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자리는 바로 여덟 번째 자리로 출생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출생지. 주민등록을 등록한 출생지.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 출생지의 번호에 대해서 잘알수 있을 텐데요. 0일 때는 서울이고, 다음에 1일 때는 경기 인천이고, 뭐 이러한 식으로 쫙 나가서 9일 경우에는 제주도까지. 이러한 식으로 숫자의 나열이 나타난다라는 거. 요게 두 번째, 출생지가 될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요두 자리, 3, 4라는 요 숫자 자리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구군입니다. 구. 그러니까 시가 있으면 시도. 다음에 구군, 구와 군에 대한 숫자 번호입니다. 다음에 여기 5, 6은 독립번지, 아니 읍면동이죠. 읍면동. 읍면동에 대한 특정한 숫자 번호. 해당 시에, 다음에 구군에, 다음에 읍면동. 거기까지 숫자 값이 요 주민등록번호상에 나타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요 7이라는 요 숫자는 뭐냐면 이 주민번호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에 따라 갖고 주민번호가 올바른지 아닌지 검증되는 것이 옛날에 국가DB하고 연결하기 전에, 그래서 사람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전에는 요 숫자 검증번호만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인증을 시켜주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뭐 그럴 순 없죠. 요즘은 전부 다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매칭이 되어야지 올바르다라고 판단이 될 테니까요. 일단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뒤에 가서 예제에서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민번호가 구별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 출생지에 대한 얘기 나왔었죠. 출생지 보시면 출생지가 0에서부터 9까지, 제주도까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만약 출생지의 값에 따라 갖고 당신은 어디 출생지시군요, 이러한 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만약 앞서 배운 if 문으로 예를 예제를 작성을 한다라면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한번 일단 대충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06번이 되겠나요? 자, 아셔서 import java.io 패키지 import 시키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요렇게 구성을 시켜놓고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자리 숫자 값이니까 버퍼 더 리더까지는 선언하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인티저 수라는 공간만 하나 선언을 해 두도록 하죠. 입력받아 볼까요? system.out.print 하셔서 수는 하고는 숫자 하나 입력받을 때 여러분들 형식 배우셨을 겁니다. system.in.read-48 혹은 0값을 마이너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하시면 숫자가 입력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산해갖고 결과값을 띄워주시면 될 텐데요. 연산할 때 if 만약에 어떻다라면 수가 0값과 같다라면 뭐라고 찍고 싶으세요? system.out.println 당신은 서울 출생이시군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수가 1이랑 같다라면 당신은 경기 인천 출생이시군요. 뭐 이러한 식의 출력을 만들어 줄 거고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else if 수가 9랑 같다라면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자, 이렇게 뭐지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의 값이 딱 입력되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이 되어버리나요? 첫 번째, 1과 같니? 아니, 2랑 같니? 아, 0과 같니? 아니, 1과 같니? 뭐 이러한 식으로 계속 비교해서 9랑 같니? 같아. 그러면 얘를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이 만약에 동사무소에 가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딱 입력했을 때 당신은 서울 출생입니다. 이러한 글자가 뜨려면 수가 하나 딱 입력되었을 때 수가 서울 사람들은 0이니까 0이 딱 입력되면 당신은 서울 출생이시군요. 이러고 계속 여기서 끝나버려요. 밑에 거는 본체만 채하고 이제 실행을 안 하겠죠. 안 하고는 계속 여기만 실행되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만약에 제주도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한 10만 명이 조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주민번호 넣으면 0과 같니? 아니. 1과 같니? 아니. 2랑 같니? 아니. 계속 아니 아니 그러다가 마지막에 else if 그렇지 않고 수가 9랑 같니? 같아. 그럼 얘를 딱 출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사람들 10만 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하고 제주도 사람들 10만 명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하고 틀려지겠죠. 속도가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수치 데이터만 간단하게 비교하거나 문자 데이터만 간단하게 비교할 때는 이거보다 속도가 빠른 것을 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제어문이 뭐냐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는 특정 수나 문자에 대한 위치 이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논리, if 문과 같이 막 논리라든지 뭐 여하튼 복잡한 조건문, 이러한 것들은 비교할 수 없지만 단순한 수치나 단순한 문자에 대한 위치 이동만을 제어할 때는 이 스위치 케이스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보통 일반 강의를 할 때는요, switch case 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if 문으로 처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나중에 퍼포먼스를 위해 하고 그런 건데요. 속도 향상을 노리신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급적이면 switch case 구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switch case의 특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수치나 문자에 따른 이동의 처리가 if 문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compile 시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컴퓨터는 해당 위치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보시면 수치나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케이스 특정한 조건 문자에 대한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케이스는 각각의 수치에 대한 조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디폴트라는 요 글자는 여러분들 if, else if, else if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조건 다 만족하지 않을 때 제일 끝에 else라고 적죠.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디폴트입니다. 위에 수치 조건이나 문자 조건에 매칭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만족하는 케이스가 없을 때, 요 디폴트 영역을 실행한다라는 건데요. 요거 방금 작성했던 예제를 스위치로 한번 바꿔보면서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작성되어 있는 내용물들을 여러분들께서 7번 예제를 만드신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게 되면, exam, 언더바 07번, 스위치 케이스 예제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mport java.io 라고 적어두었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throws io exception 이라고 처리를 해줬고요. 한 자리 숫자만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버퍼더리더 필요 없다 그랬죠. 수원은 0 초기화 시켜두고요. 자, 물어봅니다. system.out.print 수원은 하고 물을 거고요.
수원의 자리에는 integer.pass, 아, integer.passInt가 아니죠. system.int.read 마이너스 48. 자,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받았으면 조금 전과 틀리게 어떻게 작성하는 게 효율성이 뛰어나다고요? 그렇죠. PPT를 보시면 SWITCH 스위치라는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원이라는 이러한 수치 데이터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얘의 수치에 따라서 케이스 어떠한 경우에요? 0인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0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system.out.println 당신은 서울 출생이시군요 라고 글자를 적어서 표시해 줄 거고요. 다음에 케이스 어떤 경우에 1인 경우에는 system.out.println 당신은 경기 인천 출생이시군요 라고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계속 내려가다가 케이스 9인 경우에는 system.out.println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만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숫자가 0에서부터 9 사이로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default라는 영역에서는 system.out.println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적어주시게 되면 이게 if else 문의 마지막 else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마지막 else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닐 때라는 것을 표시해 줄수 있는 제어문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f 문에 비해서는 조건식이 참 간단하죠. 그냥 여기에 들어온 수치에 대해서 매핑되는 내용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입력된 숫자에 따라서 지금 1번, 0번, 1번, 9번밖에 안돼 있네요. 9번 해볼까요? 9번. 이래도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이렇게 되게 될 거고요. 다음에 1번을 눌러도 당신은 경기 인천 출생이시군요. 이렇게 뜹니다. 자, 문제는 지금 보니까 밑에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이것도 뜨네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것도 뜨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제가 9번을 입력하니까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뜨긴 떴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줄도 또 실행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요거 보니까 1번을 딱 누르시게 되면 당신은 경기 인천 출생이시군요. 요게 뜨긴 뜨는데 그 밑에 있는 당신은 제주도 출생이시군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다 뜹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교재에 설명을 드렸지만 스위치 케이스는 위치 이동만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숫자가 0값이 들어왔다. 0값이 들어오면 0 위치로 딱 이동해요. 이동하고 나서는 요 앞에 있는 케이스는 이제 전부 다 없는 셈입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프로그램 원래 실행 순서가 뭡니까?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가 다 없어졌으니까 요거 네 줄 다 실행되겠죠. 그럼 여기에 숫자가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으면 1 있는 위치로 딱 이동을 해요. 이동 딱 하고 케이스 구문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나면 요줄 실행하고 다음 줄 실행하고 다음 줄 실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9를 입력하면 당연히 요로 이동해서 얘 실행하고 밑에 실행하고 당연히 요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제가 보통 일반 책들에서는 보통 스위치 케이스 이러고 마는데요. 저는 스위치 케이스 예약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라고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뜻을 여기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정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if 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 하나를 탈출하는 탈출문입니다. 다시 if 문을 제외한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이 요 블록이죠. 메인 블록 아니죠. 그죠? 브레이크라는 요 글자가 들어있는 영역상에서 가장 가까운 건요 블록이잖아요. 이 블록을 탈출하는 탈출문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 딱 찍고 브레이크를 딱 만났다.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블록인 요 블록을 탈출해서 요 다음으로 요렇게 나와버리는 호러한 형태의 예약어가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포문할 때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 스위치 케이스 할때 브레이크 없으면 정상적인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마지막은 더 이상 밑에 실행할 거 없으니까 브레이크 적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적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셨을 때 이제는 1을 눌러도 1에 대한 내용만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음에 0을 누르게 되면 0에 대한 내용만 다음에 엉뚱한 숫자 누르면 엉뚱한 숫자 8 지금 8이라는 건 없죠. 0, 1, 9밖에 없잖아요. 8을 누르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데이터만 출력하고자 할 때 스위치는 단순히 위치 이동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 잘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비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비교하고 싶을 때, 그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넣어서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문자를 만약에 입력하겠다, 여기 인티저 수가 아니라 캐릭터 수원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고요. 캐릭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캐릭터 형태로 변환시킨 시스템.인.리듬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가 캐릭터 문자잖아요. 문자일 경우에 비교할 때는 반드시 문자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로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두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뭐 0을 입력했을 때는 서울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될 거고요. 문자 비교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비교나 문자 비교나 어차피 문자가 숫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가 되는데 전부 다 문자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면 예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주민번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요 숫자 9나 0일 때는 1800인데 생 다음에 1이나 2일 때는 1900 다음에 3이나 4는 2000년대 다음 외국인 일단 빼도록 할 거고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몇 년대 생이냐 그거 나타내고자 할때요 숫자 값들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연대를 정하고요. 다음에 요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갖고 남성 여성을 정해서 결과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8번 예제를 작성하고요. EXAM 언더바 08번. 자, 일단 임포트 시켜줄 거고요. java.io. 모든 거. public static void main source ioexception. 입출력 문구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부터 ioexception을 적어두자고요. 자, 그러면 입력받을 데이터 인티저 수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 거고 초기화 시켜줄 겁니다. 다음에 system.out.print 수는 하고 물었고요. 다음에 수에다가는 system.in.read 입력을 받아서 마이너스 48 적어주시면 숫자 값으로 입력이 되었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입력할 거냐면 주민번호의 일곱 번째 자리는 이렇게 묻는 게 좋겠죠? 주민번호의 7번째 자리. 요 값을 입력해봐라.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라는 곳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시켰다 쳐요. 그렇더라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연대와 출생지를 결정하셔야 되니까요. 인티저 이열이라는 연대 표시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다음에 스트링으로 연대와 성별이었죠. 성별 그러면 str 데이터. 자, 요렇게만 표시를 내놓고 한번 입력을 받아 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받은 숫자에 따라서 연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렇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switch 스위치 뭐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케이스 9일 경우에. 9일 경우에 연대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900년대가 되겠죠. 아, 180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끝에는 브레이크라는 것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케이스 0일 경우에는 이어리 얼마가 됩니까? 역시 1800년이죠. 다음에 케이스 1일 경우에는 연대가 1900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케이스 2일 경우에는 연대가 역시 1900입니다. 다음에 케이스 3일 경우에는 연대가 2000년대가 될 거고요. 브레이크. 다음에 케이스 4일 경우에는 연대가 2000년대. 역시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엉뚱한 숫자값이 들어왔을 경우에 연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열에는 마이너스 1 값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열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할 거고요. 잠시 후에 if 문 사용해서 이열이 없을 때는 그냥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네요. 뭐가 주의하실 점이 있냐면 9나 0일 경우에는 어차피 같은 내용이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브레이크 없을 때 어떻게 됐었어요? 이동하고 나서 뭐 브레이크가 없었으면 계속 밑에까지 실행이 되었죠. 그렇더라면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탁! 빼버리면 수의 9가 딱 들어왔을 때 9로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어차피 이줄 실행할 거 없고 브레이크도 없으니까 다음 줄 실행까지 넘어가겠죠. 다음 줄 실행까지 딱 넘어가 보니까 여기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럼 2열에 1800이 대입되고 브레이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요 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빼버리면 1로 이동을 딱 했을 때. 아, 그리고 여기에 적는 숫자 있죠? 이거 순서 관계 없습니다. 적는 순서대로가 위에서부터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지는 숫자가 반드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로 딱 왔을 때 여기 없으면 다시 브레이크 없으니까 다시 밑에 줄까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두 개씩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코딩도 훨씬 간단하게 각각의 값들을 대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 케이스를 반드시 앞에 적으라는 보장은 없고요. 이렇게 땡겨 적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기가 훨씬 깔끔해지겠죠? 9나 0일 때는 이쪽으로 오고, 1이나 2일 때는 이쪽으로 오고, 3이나 4일 때는 이쪽으로 와서 각각의 연대가 설정되어서 나간다라는 뜻이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도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 주민번호 7번째 자리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갖고 짝수면 여성, 홀수면 남성이겠죠. 이건 사망연산자를 쓰셔도 관계는 없는데요. 일단 스위치하는 파트니까 스위치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에서 수를 2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봤어요.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는 나머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값과 같으면, 0값 같으면이 아니고 2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케이스 그 값이 0이면, 그 값이 1이면. 자, 0과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2로 나눠 보세요. 나눠 보면 나머지가 0일 경우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가 1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이 남는 경우에는 남성이고 0인 경우에는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str에는 여성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브레이크해야 밑에 게 실행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할 거고 str에는 남성 이러한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 아, 밑에는 뭐두 번째 거니까 브레이크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과 같이 요 수원의 값에 따라서 혹은 수를 2로 나눈 값에 따라서 이것도 어차피 수치 데이터가 나오니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요게 결정이 되었어요. 자, 결정이 되었으면 이제 아래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if문 조건문 하나만 비교하죠. if 이열이 마이너스 1과 같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틀려지겠죠. 마이너스 1과 같으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system.out.println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렇게 띄우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 당신은 몇 년대? 이열 연대 무슨 성이십니다? 남성이십니다. 혹은 여성이십니다. 자, 라는 식으로 출력을 해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일단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주민번호 일곱 번째 자리는 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3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3은 2000년대 남성이죠? 해보면 2000년대 남성이십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은 1900년대 남성이십니다. 다음에 0번 한번 해볼까요? 0번 해보시면 1800년대생 여성이십니다.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 한번 체크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코딩하는 요 형태 좀잘 봐주실 필요 있는데요. 코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보시면 요거 변수 선언 영역 맞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력 영역,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연산 영역, 다음에 마지막에 출력 영역.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짤 때는요 항상 변수 선언부, 입력, 연산, 출력 요 순서대로 계속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습관화 시키시면요 나중에 프로그램 만드실 때 도움 많이 되니까 요 형태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포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